자, 우리 청정도로는 누가 지었습니까? 예,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부타고사는 말 그대로 부타는 부처님이고 고사는 음성입니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타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자, 언제 지었습니까? 누가 언제? 언제는 뭡니까? AD 425년경에 이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인도에서 굽타 왕조 시대고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죠? 그렇죠. 요 굽타 왕조 때는 인도에서 인도의 뭐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모든 제학파의 교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도 부타고사 스님을 내세웠거나 혹은 부타고사 스님이 자문을 해서 상자부 불교의 정통견해, 부처님 원엄에 대한 정통견해를 우리가 저술해 낸 것이 바로 이 청정도론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하다 했습니까? 마하위하라 즉 중국을 옮기면 대사, 우리 한글로 하면 큰절이란 말인데죠. 이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는 바로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산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로는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정통 적통 견해를 담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언제 그죠? 어디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그죠? 저 어떻게 그죠?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면 되죠. 자, 그래서 개정에는 불교 2600년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교 교파들이 불교란 무엇인가? 그죠? 이렇게 했을 때그 불교를 정리하는 방법론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사부니까에 보면은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개정의 사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자, 칠청정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 이름이 청정도론이라 한 것은 개정의 사막을 강조해서 뭐 사막도론을 해야 되는데 왜 청정도론이라 하는 거 하면은 이 상자부 불교는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 체계로 정리하는 체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칠청정은 특히 우리 상자부 불교에만 그죠? 나타나는 체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왜 자, 청정도론을 왜 지었습니까? 청정은 열반을 뜻한다고죠.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직접 밝히고 계십니다. 자, 그죠? 열반으로 청정으로 표현되는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자, 열반은 뭡니까? 열반은 우리 저 불교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궁극적 행복의 경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그 근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행복은 우리 초경에 보면은 금생 행복, 내생 행복, 궁극적 행복으로 정리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불교가 불교인 것은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드러내고 열반을 아무리 드러내면 뭡니까? 그 실현하는 방법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실현하는 방법 그를 우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정으로 표현되는 열반에 이르는 길을 드러내고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럼 열반에 이르는 길이 뭡니까? 예, 다름 아닌 개정입니다. 어떤 게 도냐? 일러라 하면 그죠? 예, 개정의 사막이고 이 개정의 사막이 바로 뭡니까? 우리 도 하면 초기 불리도 도는 팔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와 그대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개정의 사막 가운데 1장부터 우리 청정도로는 1장부터 2장까지는 개정의 사막 가운데 개학을 그죠? 설명하고 있고 3장부터 13장까지에서는 정학을 설명하고 있고 그럼 지금 공부하고 있는 14장부터 마지막 23장까지는 해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 바로 우리 반야를 이야기하면 되죠. 우리 불광에서 항상 강조하는 마하반야 바라밀. 그죠? 그 반야가 바로 중국에서 해로 옮기고 저는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은 통찰지를 그죠? 그 개발하고 닦고 그래서 완성하고 실현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통찰지를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통찰지는 개발하기 위해서 토양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죠? 비옥한 땅, 토양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 통찰지가 일어나는 비옥한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처, 개근, 제연. 여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 여섯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그죠? 초기 불교 작년, 재작년, 뭐, 여기서 그죠? 초기 불교 이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는 원처, 개건, 재연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원처, 개건, 재연이 바로 우리 반야,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는 토양이고 토대라고 부타고사 스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원처, 개건, 재연을 하나하나 아비담마의 방법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청정도론 14장부터 17장까지의 주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죠?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원처, 개건, 재연을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법, 담마,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초기 불교에서 그죠? 법의 가장 큰 특징을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불교의 그죠? 법의 혹은 줄여서죠.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면 뭐라고 저는 끊임없이 강조했습니까? 요거 하다가 시간 나보냈어요. 오늘도 요거 하다가 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해체입니다. 그죠? 예. 법은 해체하지 않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교가 불교인 것은 바로 이 해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청정도를 배우고 있는 이거는 상자부 불교의 그죠? 기본 교리입니다.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우리는 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하면은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다. 위받자와딘 수십 번 했죠. 그죠? 예. 우리는 우리의 근본 가르침 체계는 가장 큰 특징은 해체에 있다. 이렇게 좀 스스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받자와딘이라고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불교가 해체를 으뜸으로 근본으로 하지만 특히 이 청정도론의 이 속하는 상자부 불교는 스스로를 해체를 설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해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를 해체합니까? 그러면 개념적 존재를 해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99.99% 전부 개념적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 개념적 존재에서 우리가 가장 뭡니까? 예? 가치를 부여하고 볼공금어지고 있는 게 뭡니까? 나지요. 맞죠? 그죠? 이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이라는 순간, 이거는 강한 집착, 애착, 또 우리 사성계로 이야기하면 갈애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이 나를, 그죠? 불공금은 너무나 그죠? 강하게 집착, 애착, 금어지고 있어서, 금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는 이 나를, 그죠? 금어지고 있는 이 가래를 벗어나려면은 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채택하신 방법이 바로 해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우리 반야 있잖아요. 우리 반야. 원어로는 이렇습니다. 그죠? 예. 반야의 가장 큰 특징이 해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통찰지로 옮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해체입니다. 그래서 반야는 이미 중국, 그러면 해체는 어떻게 해야 해체가 됩니까? 때로 부사해야 해체가 됩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서로 부사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경영사 틀려가지고 좀 그런데, 알아들으시죠? 그죠? 예, 부서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부사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반야를 중국에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은, 예, 반야를 칼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반야금은 너무나죠? 날카롭고죠. 섬세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취모금이라 했습니다. 그죠? 예. 큰 틀도 베버리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로 칼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야를 우리 금강경에서는 뭐에다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 다이아몬드.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인데 그래서 우리 와즈라라 그러잖아요. 금강경 와즈라 체디카라고 하면 되죠. 그 와즈라를 중국에서는 다이아몬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실제로 인도에서 와즈라는 다이아몬드의 뜻보다는 벼락의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부순다, 때려 부순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왜 말이 자꾸 세 개 나오죠? 내가 맺힌 사람 있나? 죄송합니다. 때려 부순다 했을 때는 뭡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벼락이 훨씬 실감이 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벼락은 뭡니까? 한 방에, 그죠? 팍! 깨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반야를 이미 우리 말 그대로 반야부에서 있잖아요. 반야부에서
우리 반야부라는 말 자체가 반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반야부라고 합니다. 됐죠? 우리 불교 흐름은 크게 8개 흐름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제각자들이죠. 초기 불교, 아비달마, 반야중간, 유식, 열회장, 정토, 밀교, 선불교라 하면 되죠. 자, 반야중간은 왜 반야부라, 반야중간 혹은 반야부라 부릅니까? 반야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반야의 말로 뭡니까? 예, 그래서, 예, 금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그 다음 뭡니까? 다이몬드 혹은 벼락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인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해체를 서라는 경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체하지 않고 가면 놔두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그거는 고정관념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고정관념? 예.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예. 중생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영혼이 있다는 고정관념.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예, 아상, 인상, 예, 중생상, 수자상. 예, 상은 고정관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이렇게 공유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죠? 반야의 벼락으로 내려쳐버리자. 혹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반야의 다이아몬드로 갈아버리자. 그죠?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물질이죠. 그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로 갈아버리면은 어떤 강한 생거라도 다 뭡니까? 측파가 되어버리고, 예, 파괴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반야부도 특히 뭡니까? 바로 이 해체를 설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상자부 불교 입장하고 반야부 불교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르다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다른 게 문제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고 제가 지금 서먹으려고 지금 딱 이랬는데, 그죠? 우리, 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 중론의 대가 누굽니까? 우리 용수스님, 용수보살님이잖아요. 예, 용수보살님은 제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예, 예, 뭡니까? 표절했습니다. 표절. 용수스님의 중론은 표절을 한 겁니다. 뭐를 표절했습니까? 담마 상간이를 표절했습니다. 제가 지금 담마 상간이 온 게가 지금 요번 좀 있으면 지금 한 10월달 되면 출간할 거거든요. 그 앞에 서문이나 있는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다 해놨어요. 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표절입니다. 왜? 담마 상간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썼어요. 물론 요약을 해서 간추려서 썼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나쁘게 이야기한 거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반야중간은 이제 아무리 세라고 이기지만 최고의 최상성을 드러낸 거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아비담마 있잖아요. 예, 요거를 고스란히, 예, 가져가서, 예, 응축시킨 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불교겠죠. 그죠? 그럼 아비담마는 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결국은 부처님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그죠? 뭐, 요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놓고 본 게, 저, 그죠? 옛날 같으면 세금 막 좀 했었겠네. 좀 요새는, 그죠? 예, 나이도 좀 들고, 예, 몸도 좀 살이고 이런다고 요 정도로 부드럽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아,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그죠? 불자님들하고 올해 있잖아요. 10번 그 해갖고는 있잖아요. 해체 이거 하나만 머리에 넣어가시면 됩니다.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해체를 뭡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를 해체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면 되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나를 해체하면은, 예, 그 한 칼을 하니까 뭡니까? 예, 정신 물질이 되고, 또 여기서 두 칼을, 정신을 또 뭡니까? 두 칼을 하니까, 예, 수, 상, 행, 식. 이거는 색이고, 그죠? 이렇게 해체한다 그랬죠, 그죠? 예, 왜 해체합니까? 예, 이렇게만 해체해버리면 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은 뭡니까? 깨뿌면 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부터 나타나는 논리입니다. 우리 수행에 있는 대림청이 있잖아요. 예, 소를 있잖아요. 소를 잡아갖고, 그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는 게 없네. 안심이 뭐를 안심이라고 합니까? 생각나는 거 안심밖에, 안심이가, 뭐를 안심이랍니까? 안심살 이라 하잖아요. 안심. 안심, 등심. 등심은 등에 있는 걸 등심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갖고, 그죠? 소를 잡아갖고 이러면, 고기를 이 등에 있는 살을 하면, 그거는 등심이지, 소가 아니죠? 아닙니까? 소가 아니잖아요. 소고기지. 막 굳이 이야기하면 소고기지. 안심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죠? 대념청에서 그런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해체를 해버리면은, 예? 나누어버리면은, 거기는 소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죠? 나를 이렇게만 깨버리도, 그죠? 거기에는 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물질이 있을 뿐이고 색수단 행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염오, 유혹, 해탈, 구경해탈지를 통해서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죠? 그 우리 오원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청정노로는 뭡니까? 이 청정노로는 이 법을 정의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대해갖고 그죠? 예, 그 물질은 28가지, 느낌은 1개, 인식도 1개, 10년상 50개, 그죠? 그렇고 마음은 1개인데 하면 89개 되고 이렇게 해체를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를 설명한다고 이게 좀 그 분량이 많았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전체를 예, 81법으로 예,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죠. 특징이 뭐고, 역할이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그죠? 가까운 원인이 뭐고, 이걸 갖고 쭉 그 분해해서 설명한다고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경의 방법론을 빌어갖고는 어떻겠습니까? 경에 나타난 11가지를 갖고 오늘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그 과거의 물질, 현재의 물질, 미래의 물질, 멀리 있거나 뭐 가까이 있거나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보는 6가지 방법을 세워서 그걸 가지고 오늘 해체해서 봤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드러낸 거는 뭡니까? 오옴 무아 있잖아요. 오늘 해체해보면은 상락, 아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상락, 아정이 없고, 잘못된 인식에 전하지 않고, 그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결국은 무상, 고, 무아, 부정이 그냥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것. 그걸로 해서 우리 청정도론 5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지난번에 앞에 조금 하긴 했는데,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는 나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존재 일반 있잖아요. 그죠? 예, 존재 일반 혹은 일체 혹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것이 12처와 예, 18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것도 그죠? 지난 시간에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그죠? 그 해체에 대해서 그죠? 깊이 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려서 오늘 막 그 요거부터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그죠? 자. 존재란 걸 하나 뜹시다. 아, 존재란 걸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죠? 참다운 존재는 뭐냐? 그죠? 예를 들어 뭐 세상이라 합시다. 세상이라는 것을 뭉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죠? 예, 뭉쳐두면은 어떻게 됩니까? 실체로 집착합니다. 그 집착을 어떻게 합니까? 서양식으로 하면은 뭐, 유토피아 이라지, 그죠? 그렇죠?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건 좀 살짝, 그죠?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아, 얘가 자꾸 요새 그죠? 왜 자꾸 소심해지는 거 모르겠어요. A형이 돼서, 이제 본래 이제 본 성질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토피아라고,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뭡니까? 예. 정토라고 합니다. 그렇죠? 청정한 곳, 청정한 국토. 그죠? 만일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참다운 세상, 말 그대로 참나가 있듯이, 진짜 세상, 참다운 세상, 영혼이 변치 않는 세상. 그죠? 그것이 참 너무 뭐, 저 어디에 있다면은,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추구해왔고, 그래서 그걸 유토피아라 했죠. 맞죠? 그죠?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뭡니까? 예. 이거를 정토라고 합니다. 정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뭉쳐두면은 예, 집착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를, 존재를 또 깨버립니다. 예. 해체를 시킵니다. 자, 저기서는 해체를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를 했죠. 오는, 그죠? 오는 기본으로 한 방 딱 줄 때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는 뭡니까? 존재는 뭐로 해체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한 방으로 딱 나눈, 이게 뭐로 해체를 하는가 하면, 그죠? 예. 안과 밖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상이 있다면, 결국은 세상의 문제도 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 안과 내 밖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죠? 한 칼로 딱 안과 밖으로 해석했습니다. 안은 뭡니까? 안은 내고, 밖은 외고. 이 말은 나도 하겠다. 그렇죠, 그죠? 예, 내외로 먼저 해체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래 해놓으면 또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합니까? 안이라 하면 진짜 안에 뭐가 있다, 그죠? 요래 집착하겠죠? 요렇게, 그죠? 안과 밖을 이렇게, 그죠? 예,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죠? 해놓고, 이거는 뭡니까? 저기서는, 그죠? 저것만 해서 저 두 칼로 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 했잖아요. 예, 칼을 다섯 번씩 누르십니다. 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결국 몇 토막 납니까? 예, 여섯 토막 나죠.
이것도 여섯 토막 나죠. 안에 있는 게 여섯 토막 났으니까 육내, 예, 한자로 하면 예, 처 이라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뭡니까? 밖에 있는 거죠. 육외 처 이렇게 해체를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예, 안, 이, 비, 설, 신, 의. 여기 밖에 있는 거는 요 각각 대응되는 게 예, 색, 성, 향, 미, 예, 촉, 법. 이렇게 해서 뭡니까? 12가지로 해체를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합치면 뭡니까? 예, 12처. 됐죠? 그래서 지금 12처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12처는, 자, 존재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일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예, 그 대답이십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이것이 세상이다. 빡! 이렇게 있잖아. 쑥! 하나로 뭐 드러내신 게 아니고 뭡니까? 부처님은, 예, 어쨌든 이제 그 반야금의 명수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열두 토막을 내었습니다. 됐죠? 그죠? 열두 토막을 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항상 처음부터 딱 열두 토막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오원에서처럼 처음에는 뭡니까? 안과 밖으로 한 칼을 잘랐습니다. 그죠? 안과 밖으로 자르시고, 이거를 다시 뭡니까? 예. 다섯 번을 했잖아요. 그, 해서, 그죠? 안은 안이비설 신의, 그죠? 그 밖은 색성향미 촉법, 이렇게 해서, 그죠? 서로 대가 되는 것으로 해서, 예, 12처로 이렇게 해체를 하셨습니다. 그니까, 왜 해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원을 해체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체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뭉쳐두면 우리는 뭡니까? 예. 유토피아 찾고, 그죠? 정토 찾습니다. 요, 그렇게 벌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토이라니까 벌써 뭡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죠? 예, 안 밖으로 또 갑니다. 인간은 또 안과 밖에 대한 이게 집착이 많아요. 예, 관심이 많습니다. 자, 정토가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까지 그 교학적으로는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정토가 밖에 있다면 뭡니까? 그걸 우리는 타방정토라 그럽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 타방정토. 그죠? 10만 8천이 저 밖에 있잖아요. 10억 국토를 지나고 뭐 쭉쭉 해서, 그죠? 밖에 있다는 게 우리 타방정토입니다. 그런 게 뭡니까? 우리 특히 우리 그 삼선 수행하는 분들, 육조스님이 대표적인 분이잖아요. 육조스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정토를 밖에서 찾으면 안 된다.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 안에서 찾는 정토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유심정토. 맞죠? 예, 마음이 곧 정토다. 이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아마 유토피아 이야기나도 마찬가지일 거라요. 그죠? 예? 유토피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천국이라 하면은, 딴 종교에서 천국이 밖에 있느냐, 안에 있냐.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이 존재를 먼저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해체해서 보면은, 안 밖으로 해체가 되고, 또 그래서, 다섯 번을 이래 하면은요, 안이비설신의 색상미 촉법으로 해체가 됩니다. 이래 하면 뭐가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우리 세상 하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눈 하면 뭡니까?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초기 본 사람들 수십 분 봤죠?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한 것은 괴로움인가, 즐거움입니까? 자,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그죠? 자,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똑같이 해서 뭡니까? 예. 형색은, 예, 항상한 거 무상한 거. 이래 갖고 쫙, 그죠? 이래 하면 뭡니까? 그래서 전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뭡니까? 예, 수행자는, 그죠? 이런 데 대해서, 그죠? 22처, 18개, 이런 거에 대해서 뭡니까? 염오한다. 됐죠? 예, 염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탐욕이 빗발한다. 탐욕이 빗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합니다. 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탈했다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는, 궁극적 행복의 열반을 실현했다는, 뭐가 생깁니까? 구경 해탈지가 생깁니다. 됐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방법은 똑같습니다. 오원하고 똑같죠? 예, 우리 전에 초기 불교 이해하고 재작년, 재재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드러나고,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법문해서 염오, 욕, 해탈, 구경해탈지를 얻는다는 것, 실현한다는 것이 초경에 나타나는, 저 우리 상국대 니까야 있잖아요. 육체 상에 보면은 경이 248개인데, 그죠? 예. 그 중에 80%가, 예, 무상고 무아를 서라는 가르침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백이 없어요. 예? 하, 했으면 해말 또 하고 또 할 말 또 하고 또 해말 또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대체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불자님들이 괜찮은데 그죠? 저는 번역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댕기면서 이 말을 한 12년 동안 몇 번 했을까요? 예? 예? 그죠?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상고 무아 이모욕 해탈 궁해탈지 제가 1000번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 그죠? 수천 번은 했을 겁니다. 그래 수천 번은 했는데 왜 못 깨닫습니까 저는? 예? 부처님 대단 딱 몇 번 들으면 바로 알아는 대표인데 저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기는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딱 그대로 나옵니다. 좀. 예.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보면은 예. 해탈한다. 예? 그런데 왜 해탈을 못 하는가? 예? 해탈한다고 했는데 왜 해탈을 못 하는가? 부처님 말씀은 딱 간단합니다.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 무슨 수행입니까? 예, 제가 딱 뭐 벌써 다 했잖아요. 수행하면 뭡니까? 37보리분법입니다. 됐죠? 37보리분법을 닦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이 37보리분법인가? 사념처, 사정근, 사여조,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자료입니다. 수천 번 했어요. 그죠? 예, 말은 하는데 예,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해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말로는 벌써 좀 말로 해체했으면 해체가 다 돼버렸죠. 지금 말로는 막 해체를 하는데 뭡니까? 예,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찰지 반야금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가고 딱 이래갖고 뭡니까 다 잘라질 것 같으면 뭐 이 세상이 벌써 도인이 줄줄줄 넘쳐 흐르게 그죠? 예,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예, 이 교학의 가르침을 예, 수행으로 멋지게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이왕 말 나온 김에 그럼 우리 수행의 핵심도 뭡니까? 저는 요거 말 때문에 그죠? 요거 말 때문에 요거 수행도 못하고 그죠? 예, 수행의 핵심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시 해체입니다. 해체. 그렇잖아요. 수행의 우리 출발점이 뭡니까? 37보리분법을 저래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하면 그렇죠. 37보리분법은 그죠? 요래 요래 이렇게 하면 전 도표를 그런 적 있죠, 그죠? 그죠? 요래 갖고죠? 요래 갖고 37 보리분법 이게 우리 궁극적 행복인 열반입니다, 그죠? 열반은 어떻게 실현합니까? 그죠? 자 여기서 그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길입니다. 길. 대죠 여기 또 밑에 길입니다. 그죠? 요거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왜 이 사념처 사정근을 밑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 하면 사념처 사정근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됐죠? 그죠? 왜냐면 벌써 이 안에 사념처 사정근이죠. 특히 사정근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사여의족 보면 열이 정진 만 금정이죠. 정진 들어 있죠. 예를 들어서 그죠? 예, 그다음에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전부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마음 챙김과 정진이, 바른 정진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닦아서 특히 불교 수행은 있잖아요.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를, 그죠? 수행이 불교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힌두교에도 수행이 있고, 자이나교에도 수행이 있고, 특히 뭐 인도에서 생긴 거는죠. 인도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인지 수행한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뭐, 그럼 수행이 뭐 불교에만 있습니까? 인도 종교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뭐, 묵상이니, 뭐, 제서, 그죠? 딴 종교도 다 있는 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불교 수행의 가장 큰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라면은, 예, 사띠, 마음 챙김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저는 인도에 있으면서 주로 그 힌두교하고, 그죠? 그 베다하고 자이나 저쪽 경들을, 예, 불교 그 경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저쪽에서는 사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 사띠라는 수련은 불교, 특히 초기 불전에만 나타나는 부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37보리분법에서 제일 처음 시작이 뭡니까? 사념처로부터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띠 수행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사띠를, 그죠? 마음 챙기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대상의 마음을 챙기는 겁니다. 그죠? 그 대상을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예, 신, 수, 심, 법으로 해체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수, 심, 법을 하나로 뭉치면은 우리가 뭐 세상도 되고, 그죠? 다 되겠지만은
제일 쉽게 이게 내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수행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몸뚱이, 느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그 다음에 뭐 법은 법이라 하면 되는데, 제일 좁혀서 법을 이야기하면 뭐 심리현상이라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죠? 물론 심리현상 많은 아닙니다. 그죠? 됐죠? 그죠? 야,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으로 해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학적으로는 나를 뭡니까? 색수상 행식으로 해체하고 계시고, 그죠? 수행으로는 뭡니까? 나라는 존재를 신수신법으로 해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이 중에 하나를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주제는 14개, 느낌 하나, 마음 하나, 법 5개, 이러면 21가지 주제가 되잖아요. 21가지 가운데 하나의 마음 챙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뭉뚱그려 해서 나 이래 봅니까? 나는 누군가? 불교 아닙니다. 왜 불교하라 그러지? 뭐 딴스님들은 뭐 참나를 찾아서 뭐 그럴 수 같은데.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그럼 그 스님은 부처님 제자가 아닌가? 난 그건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은, 왜냐면 이 자체가 벌써 개념이기 때문에 수행에서도 어디에도 내는 안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을 알죠? 예. 오히려 해체해서, 그죠? 몸의 주제는 14가지인데 이게 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따지고 들으면 그건 들숨 났습니다. 호흡 있잖아요. 그죠? 예. 호흡에 마음치 호흡은 우리 들숨 날숨을 관찰하는 제일 분명한 내가 숨쉰다 이러면 그럼 땡입니다. 되죠? 숨을 객관화시켜서 있는 그대로 마음 챙겨서 쳐다보는 것이, 관찰하는 것이, 마음 챙기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 그럼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다음에 대임책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 비유가 막 아까 말씀드린 백정 비유 있잖아요. 백정이 소를 잡아가 딱 해체시켜 놨듯이, 그죠? 그걸 해체시켜 그 중에 하나만을 그걸 마음 챙겨서 보라는 그런 식입니다. 됐죠? 예. 그 방법 자체가 벌써 뭡니까? 예, 해체해서 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나를 추구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불교에도 교학에도 없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행에도 없습니다. 있으면, 여기 37보리분법이나 초기 불교 수행에서 나를 찾는 게 있으면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히려 나를, 세상을 교학적으로도 해체해서 원칙의 근제인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수행에서도 뭡니까? 해체해서 특히 불교 수행의 핵심인 마음 챙김의 대상도 뭡니까? 그 내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나를 신수신법으로 해체해서 그 중에 하나를, 그죠? 마음 챙길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예. 해체는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 해체는 중요하다. 10초만 하면 될 거를, 예, 지금 한 40분 해버리세요. 40분 한 거 맞죠? 아유, 왜 이렇게 시간 잘 가지? 자, 요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어쨌든, 그죠? 요번, 있잖아. 원래 우리 통찰지의 토양, 원천 개건 재현을 공부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해체다. 해체했을 때, 그죠? 5온도 드러나고, 12체도 드러나고, 18계도 드러나고, 진리도 4성계도 드러나고, 22근도 드러나고, 전부 해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